예,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그 에코파티라고 하는 게 열리는데, 애월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에코파티에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제주도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상당히 좋은 문화적인 인물들이 있으니까, 그 파티에 초대를 해요. 그 음악하는 사람, 뭐또 미술하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모여서,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또 각자 좋은 음식들을 싸와가지고, 이렇게 서양 말로는 팟락 파티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도리끼라고 하는 그런 파티를 이제 벌이죠. 그러니까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음식도 있는 아주 흐뭇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무용가인, 여러분 아마 그 무용가 낯설 텐데요. 홍라무라고 하는 무용가가, 무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용의 장르 이름이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토 댄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그걸 어떻게 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춤출 무자에 발굴 답자를 쓴대요. 일본에서 나온 춤이죠, 그게. 부토 댄스라고 하는 것이. 잠깐 그 무용가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 부토 댄스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고. 그러자 뭐긴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1945년에 전쟁에서 패망하고, 그 패망의 상처 속에서, 그러니까 잿더미처럼 변한 그 세상, 또 희망이 쓰러지고 절망만 남아있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했고, 죽음에 대한 경험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데, 바로 죽음과 또 재생의 춤이 바로 부토댄스라고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굉장히 느려요, 춤사위가. 그리고 느리지만 온몸의 근육이 어마어마한 긴장 속에서 그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거의 즉석 춤을 추었는데, 제 강연을 듣고 나서 즉석 춤을 추었는데, 나중에 제목을 물어봤더니, 피에타라고 즉석에서 춤을 췄어요. 저도 무용을 좀 본다고 봤습니다마는,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춤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 패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 그 생각이 이제 들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패전의 고통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패전의 고통은 부토 댄스로도 나타나지만 문학 속에서도 많이 형상화되어 나타나는데, 특히 앤더슈샤크가 바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거의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까 김승철 박사님 얘기하기를, 이 앤더슈샤크의 문학의 원형은 버림받은 어머니에 대한 그 경험,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버림받은 어머니, 그를 지켜봐야 했던 아들의 쓸쓸함,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주었던 가톨릭 신앙을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참아 버릴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이미 버림받았던 그분을 또다시 버릴 수가 없었던 아들의 아련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의 문학의 원뿔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자기들 일본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경험했던 패전의 쓰라림, 또 패전 이후에 그가 1950년에 프랑스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마는, 얼굴빛이 그 누런 사람이 백인들 틈에서 견뎌내야 했던 소수자로서의 고통들, 이런 것들, 그들이 말로 혹은 침묵으로 압박해주고 있었던, 거기에서 느꼈던 소수자에 대한 아련한 느낌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문학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고 한다면은 그 승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패자에 대한 끝없는 그 연민의 시선을 던지는데 엔도시아크의 작품들, 아까 얘기했던 뭐 내가 버린 여자나 바다와 독약이라든지 백색인 황색인이라든지 이런 그분의 작품들 속에는 어디에나 다 아주 찌질한 존재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정면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엄해 보이는 그런 인물들에게는 이분의 눈길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제 그 부딪혀서 패배하고, 그런데 돌아서서는 자기가 그랬던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그 모습들. 그것은 이 엔도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보통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엔도 시아크의 문학을 깊이 보기 위해서는 칼 구스타프 융이 얘기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페르소나 혹은 그림자 이런 것들과 이제 굉장히 깊이 연루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우리 김 박사님 흔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가 이 그 침묵을 읽으면서 한 문장, 그 인상 깊긴 했으나 잘 파악이 안 됐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확히 알게 됐는데요. 여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침묵의 한 대목인데요. 이제 그 붙잡혀가지고 오두막집에 유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죄란 보통 생각하는 바와 같이 훔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입니다. 죄란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 우위를 통과하면서 자기가 그곳에 남긴 흔적을 잇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얘기했던 그 핵심적인 문장. 네. 죄란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 우위를 통과하면서 자기가 그곳에 남긴 흔적을 잇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이 이 엔도 슈샤크의 문학을 관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중대한 문장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라서 그 대목을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침묵의 소리 상세하게 이렇게 해주셨고요. 뭐 나중에 우리들이 얘기를 나눌 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새롭게 침묵을 읽으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대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말이지만 이 그 침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얼굴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얼굴.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울 때마다 어떤 얼굴이 떠올라요. 구름 속에서도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진흙탕, 가라앉은 진흙탕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 속에서도 얼굴 얘기가 나오고 이건 얼굴 얘기예요. 침묵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시는 언제나 나의 무의식 속에 얼굴로 나타나서 침묵하고 있지만 말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그 얼굴 또한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흔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더 좋은 독법의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핵심적인 두 가지 흔적이라는 말씀하고 버림받은 어머니 가슴 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이 책을 번역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책을 번역하시고 이 책이 없는 뒷부분은 그죠? 예, 그리스탄 주거지에 대한 거는 추가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요 책입니다. 이 책 원서를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한 침묵 후 고해. 고해. 예. 고해.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 책을 우리 세 사람의 패널이 짰어요. 한번 자기 가슴을 울렸던 구절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구절들을. 그래서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낭송을 하고 왜 이것을 인상 깊게 읽었는지 그분을 페이지와 그 다음에 행을 찾아서 읽도록 하려고 합니다. 번역자들이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 양석일 선생님 소설을 번역을 했는데 막 사람을 때리고 그런 장면,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막 번역자도 머리가 빠집니다. 괴롭고 막 번역하기가 싫고. 근데 지금 이 침묵책 번역하는데 정말 참 뭐 구멍을 뚫고 거꾸로 매달고 막 끔찍한 장면이 많은데 번역자로서 또 회한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승철 교수님은 번역하실 때 어떤 장면, 어떤 구절을 또 같이 읽고 싶으신지 말씀 모셔 듣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그 금년 8월에 나가사키에서 엔도슈 사건 기념 강연회 그 심포지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걸 기회로 해서 그 나가사키에 그 침묵과 관련된 곳을 이렇게 쭉 가는 이제 그 뭐 투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순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보시는 책의 그 60페이지에 보시면 예, 거기 그 예, 코다이지라고 하는 이제 절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나가사키에 있는 이제 절인데요. 예, 이 코다이지가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신부를 이제 배교시킨 다음에는 배교시켰다는 말이 사실은 어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버렸다라고 한 다음에는 그 절에다가 소속을 시켰습니다. 단나데라라고 해야죠. 이제 그 절에 이제 무덤이 거기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이 그 집을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코다이지라는 절에 페레이라가 소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페레이라의 그 무덤이 있었답니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엔도가 이 페레이라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그 이 코다이지를 가서 이제 이 저도 이제 이번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산 꽤 높은 산인데 양 계단 양쪽으로 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엔도가 거기서 한 시간 동안 자기가 여기 책에도 나옵니다. 페레라의 무덤이 어디 있나고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무덤이 이제 동경 쪽으로 이장이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 페라리의 그 이제 엔도의 흉내를 낸다고 인상하겠습니다만 그 계단을 따라서 꼭대기까지 한번 가보고 올라갔는데요. 가도 꼭대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올라가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대충 저희가 사람이 저쪽에 있는 꼭대기겠지 생각하고 이제 내려왔는데요. 그 덕분에 이 안 쓰던 그림을 써가지고 한 일주일간 고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요. 저는 이 책 번역하면서 그 페레이라의 그 슬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페레이라가 그 기독 신앙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그 과연 그랬을까를 알기 위해서 이제 로드리고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까 그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그 얼굴이 중요한 모티브로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엔도의 이 침묵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조금씩 변형되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리고가 처음에 일본에 들어왔을 때 생각했던 예수의 얼굴은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 전체도 만유의 주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도망을 다니고 산속을 헤매고 나중에 붙잡혀서 고문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점점 그리스도의 얼굴이 빛이 땀을 흘리는 괴로워하는 그런 얼굴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 후미에 있는 예수님이 밟아도 좋단 말이죠.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얼굴 자기가 밟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이 변형되어 나가는 과정이 먼저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예수의 얼굴의 변형의 이야기가 침묵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그 페레이라의 그 59페이지예요. 그 이거 켄기로쿠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의 일부분인데요. 그 일본 정부 막부가 이 페레이라를 시켜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종교냐라고 하는 걸 네가 쓰라고 그럽니다.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직접 본인이 썼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써주면 이게 맞지,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인정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서두에 엔도가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남만에서 태어난 어떤 자가 있었으니, 남만이라는 건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만에서 태어났던 자가 있었으니 젊어서부터 키리스탄의 종지를 가르치는 것만을 업으로 하여 마침내 출가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이 도를 일본에 널리 펴리는 뜻을 기피하여 수천 마일을 뻗어하지 않고 일본에 왔다. 이 법을 만민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긴 세월 배고픔과 추위를 기꺼이 참으면서 산과 들에서 숨어 지내고 신명을 아껴하지 않고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동표 서박하면서 이 법을 널리 전하였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엔더가 아까 59페이지에 캥기로꾸의 앞부분에 있는 다음 구절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슬픔이 배어나온 듯하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믿었던 걸 내가 안 믿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가 이렇게 엉터리 종교라고 하는 걸 쓸 수밖에 없었던 그 페레이라의 슬픔. 근데 페레이라에게도요 흔적이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문에 보시면요, 그 로드리고가 페레이라가 로드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후미를 밟으라고 권유하는데 페레이라의 뒷부분에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구멍 거꾸리 매달리기를 할 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아주 굳어버린 화상과 같은 딱딱한 흔적이 거기에 영지럴스럽게 남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이요 그 페레이라에게 남아 있던 그 예수의 흔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읽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런 아픔인지 몰랐네요. 이렇게 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야 이거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자기 일생을 이렇게 짤막한 서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김기성 목사님은 이 책 이번에 소리의 침묵 읽으시고 침묵의 소리 읽으시고 예 어디를 좀...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도 언제나 이제 순교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순교자들의 그 아름다움, 정신의 굳건함, 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왔는데, 이 엔도시샤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림받은 어머니, 패전한 나라, 또 세상의 약자들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그의 작품을 아주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방법론을 보여주는 대목 36쪽, 예, 36페이지에 본문 그 맨 아랫줄, 네, 여기 이렇게 강한 순교자에 대해서 외경과 동경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자가 될 수 없었던 배교자와 배신자들 또한 생각하였다. 배교자와 배신자가 순교자에 대해 지녔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컴플렉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컴플렉스 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선망과 질투 그리고 때로는 증오마저 섞여 있었을 것이다. 순교할 수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평생 그 미안한 마음을 등에 짊어진 채 살다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비록 사회로부터는 경멸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표면적이고 조야한 관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약자의 심리는 더 복잡한 것이고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엔도의 작품 속에서는 바로 이 관점,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고 인물들을 보는 그게 아주 초지일관입니다. 거의 모든 작품 속에서. 그래서 이 대목을 조금 좀 주목하는 게 엔도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정말 참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부분을 골라주셨는데 저도 하나 골랐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그 엔도 슈자코의 그 글쓰기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글을 쓰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순문학과 중간문학과 역사소설과 또 그 다음에 고리안 그 시리즈 그런 대여섯 가지의 장르를 정신없이 써내고 그 다음에 또 온갖 커머셜 일본에 있으면요 정말 커머셜 많이 나오셨어요. 네스카페부터 해가지고 저기 뭐 이렇게 타자기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액정 저기 예전에 워드프레서 와프로 선전에도 나오시고 근데 와프로 선전에 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출판사 직원이 다다미방에서 다 쓰셨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쓰고 있다고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와프로의 액션 카메라에 그 인쇄 나오는 게 너무 아름답고 재밌어가지고 그걸 계속 치고 있는 그런 재밌는 커머셜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책을 어떻게 썼는 건데 이 책 전체가 그 작가들의 교과서 같아요. 취재기
침묵이라는 소설을 어떻게 썼는가, 취재기가 이 책 전체인 것 같아요. 자기의 그 모티브, 어머니에 대한 모티브도 뒷부분에 나오고요. 그 밖에 그 침묵의 배경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맨 첫 글이 뭐냐면 인물들을 내가 어떻게 선택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아주 그냥 이 작가가 이런 거 누설 잘 안 하거든요. 다섯 줄로 자기 비밀을 갖다가 누설했어요. 이거 잘 얘기 안 하는데 8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이거는 아주 비밀인데요. 그대로 누설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 글 쓰는 방법. 소설을 쓸 때 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소설을 쓸 때 우선 나는 첫 번째 원고 용지의 뒷면에 작은 글씨로 써놓는다. 그리고 빨간 볼펜으로 정정하고 나면 두 번째 비서가 깨끗하게 정서를 해준다. 세 번째 그 후에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녹음을 해둔다. 네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문장의 리듬을 귀로 확인하는 것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 엔도 문학관에 가면요 테이프가 굉장히 많아요. 소설 테이프로 녹음해놓고 그 다음에 엔도 시작 거 침묵 원저 그 원고지. 원고지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왔는데 하드카바로 돼가지고 이제 그걸 사왔는데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써놓으면 비서가 다 옮겨줬고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누설이 있어요. 86페이지 보면은 그 중간에서 세 번째 단락 86페이지 나는 장편 소설을 쓰기 전에는 워밍업을 하는 것처럼 단편을 쓰는 버릇이 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붙이는 거죠. 야구에 빗대어 말한다면 투수가 볼펜에서 어깨를 풀고 나서 등판하는 것과 비슷하다. 요건데 워밍업을 하는 사이에 문제를 정리하고 그 후에 등판해서 결정구를 던지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침묵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소설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본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근데 대부분 작가들이 그래요. 그 박두진 선생님의 시 해라는 것도 보면 한 네다섯 번을 수정을 합니다. 신동엽의 껍데기는가라가 나오기까지 여러 잡지에 고치는 흔적들이 있어요. 네다섯 번을 고친 다음에 나오는데 역시 이분은 워밍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재밌네요. 단편 소설을 워밍업 해가지고 모았다 이런 것이 참 재밌게 읽혔습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 이런 주제로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핵심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에 그 관리인의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나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뒷부분을 번역을 안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분이냐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있지 않습니까? 그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자수하는 장면만 들어가고요. 뒷부분에 그 움스크로 가서 시베리아에서 성경 읽고 소냐하고 지내는 건 잘라버리는 것이 많고 영화는 다 잘라져 있어요.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아예 안 나와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데올로기 그 수용자의 이데올로기 따라서 이제 편집이 되는데 지금 이제 홍성사 우리나라 이제 홍성사판인데요. 이게 뒷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치사했던, 가장 치졸하고 그 정말 했던 그 키치지로가 입에서 이빨에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온갖 사람들을 고발했던 이 아주 치사했던 키치지로가 오히려 로드리고를 보호해주는 이런 아주 미세한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김기성 목사님 말씀을 좀 모셔 듣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이죠. 요게 이제 아까 보셨죠. 화면을 보셨는데 이게 번역본에서 없는 거죠. 예. 네. 우리나라에서 침묵이 번역된 거는 홍성수하고 바오로 딸. 이게 대표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한국의 기독교 독자들의 버릇이 있죠. 감동하고 싶은 안반의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모든 책들은 감동으로 끝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뒤에 덧붙여진 게 잘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감동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뒤에까지 있다고 하면 감동이 줄어들죠.
그래서 저건 떼쓸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김승철 교수님이 그 뒤에 그 뭐죠? 거주지 관리인의 일기, 기리스탄 거주지 관리인의 일기, 그 부분이 갖는 의미, 흔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풀어주셨고, 또 그것이 이제 얼마나 그 이들의 영혼의 흔적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간접적인 글쓰기 방식을 채택한 것도 흔적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간접적 방식을 사용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112쪽을 한번 여러분 112페이지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가쿠레 키리스탄의 신앙이 예전의 키리스탄 신앙과 가장 다른 성격은 그것이 마음의 빚을 지닌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것은 승리자의 신앙이 아니라 패잔한 사람의 신앙이었다. 강한 사람은 순교했고요. 그러나 후회를 밟거나 고민에 굴했던 약자들이 그 마음의 가책을 견디기 어려운 나머지 자신이 버리려고 했던 신앙에 남몰래 다시 매달렸을 때 가쿠레 키리스탄이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면서 고문단의 끝에서 네 번째 줄, 그들의 조상은 배교자였고 그 배교자의 슬픔과 괴로움은 그들의 기도와 더불어 자손들에게도 이어졌다. 그들은 하쿠초가 말하는 비밀을 언제나 영혼의 뒷면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의 일기는 바로 그 가쿠레 키리스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뒷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영혼의 뒷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엔도시아크가 이 작품 이후에 또 다른 작품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로드리고의 이름을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소설적으로 형상화할 때 겹치게 될까 봐서 의도적으로 변형을 시켜놨는데, 그 맨 뒤에 나오는 자료는 다음에 나올 작품을 위한 열린 끝이라고 하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제겐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예. 김수철 교수님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어려워가지고 잘 못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너무 확실해지더라고요. 우리 아까 239페이지였죠. 주 22번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치지로가, 근데 엔도가 여러 산문에서 얘기했어요. 기치지로는 내 모습이다. 근데 사실은 기치지로뿐만 아니라 로드리고라든지 페라엘이라든지 대부분 엔도 시작과 작가의 모습이 흩어진 파편처럼 들어와 있는데요. 특별히 키치지로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있었던 걸 제가 읽은 부분에서, 산문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비견하건대 도스토옙스키는 나는 에필로그를 쓰려고 6주간의 이야기를 6장에 걸쳐서 썼다, 이렇게 두껍게 죄아벌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이 책 이 부분을 읽고, 이거 엔도 슈샤코가 이거 쓰려고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쓰려고 앞부분에 그 긴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닌가. 이거를 넌지시 시라는 건 넌지시입니다. 넌지시 암시하려고, 이런 어떻게 영화를 보면 미량처럼 아주 시크릿하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김승철 교수님 아까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좀 더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좀 전에 김희성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도가 사실은 침묵을 쓰면서 침묵의 그 후편을 쓰고 싶어 했었죠. 이제 그걸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 이 침묵이 그 안에 완결된 것이 아니라 그 후편이 있다라고, 이제 2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리인의 일기를 통해서 이제 암시했다고 생각이, 처음에 의도 자체가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이 침묵이 역사소설에 들어가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도큐멘터리를 가져옴으로써
뭐 도쿠멘트 그냥 가져온 건 물론 아니죠. 자기가 이제 변형시키면서 가져왔. 예를 들어서 그 원래 그 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사켄 요로크라고 하는 거기에는 오카모도 상해몽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엔도가 오카다 상해몽으로 바꿉니다. 예, 그것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혼동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 하필이면 왜 오카모토에서 오카다로 됐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그 엔도 사모님의 그 결혼하기 전에 성이 오카다예요. 그래서 아마 그 오카다 부인의 자기 성을 가져왔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제 추측이고요.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이 침묵은 사실은 그 일종의 스릴러로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침묵을 소개할 때 스릴러라고 장르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로드리고가 그 페레이라의 흔적을 찾아서 옵니다. 그 사실이 어떤가를 알기서 오거든요. 탐정이 범인 찾는 거랑 같은 구도죠. 그래가지고 페레이라의 흔적을 따라가다가 디더 페레라를 만나서. 스릴러라고 하는 건 탐정 수술과 다른 건 뭐냐면 스릴러는 주인공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 자체가 그 이야기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로드리고가 그야말로 페레이라의 흔적을 찾아가다가 자기가 그걸 이제 흐멸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이제 그 뭐 추리 소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결론을 말이죠. 그 누군가가 보낸 편지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대신하는 추리 소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소설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걸 보게 되면 그 범인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그 결말을 짓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본의 유명한 그 마치모토 세이초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탐정서 수출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그 점과 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이 그 형사가 보낸 편지로 또 하나의 그 출발을 알으면서 그 작품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엔도가 사실은 유학 갔을 때 이제 이게 앞으로 연구 과제인데요. 유학 가가지고 그 탐정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일기의 그 작가 일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올부터 나는 탐정 소설과 영화에 대해서 공부하겠다고 자기가 쓴 게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그 그레함 그린의 그 권력과 영광이라든지 이런 그 작품들을 이제 많이 읽는 것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침묵을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추리 소설 스릴러라고 하는 장르에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른 면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건 앞으로 과제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는 그들이 신앙을 절대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해가 그 235페이지에요. 그 정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오카다상에 먹은 도토미 노카미로부터 종문에 대한 글을 쓰도록 명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제 엔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예, 왜 오카모도 상임 로드리고가 그 종문이라는 건 이제 기독교 신앙이죠. 신앙에 대한 글을 또 썼을까? 이 글이 도대체 무슨 글일까? 이한데 엔도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앞에 그 엔도 그 책에 나옵니다만 로드리고가 거기서 또 신앙 행위를 했을 것이다. 누군가의 선교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기 때문에 뭐 또 기독교 신앙 믿는구나 해 가지고 또 붙잡혀서 고문을 받을 거다.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 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 다시는 기독교 신앙을 내가 안 가지겠다라고 서약서를 또 썼을 것이다. 엔도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 역설적으로 로드리고가 여전히 그 안에서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실질적으로요, 그 기리스탄 주거지가 이제 오래 지속됩니다.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 계속 지속이 됐는데요. 그 이탈리아 출신의 그 신부님 한 분이 또 일본 상륙했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이 주거지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예전에 그 누구죠? 그 로드리고를 섬기던 그 하인들 부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공동체가 결사적 형성됐던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행위를 계속했던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엔도에서 저는 이 부분이 뭐 아까 그 김은규 박사가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사실 앞에 썼다 얘기하는데 그 내가 버린 여자에서도 그 맨 마지막 한 줄 쓰기 위해서 앞에 전체 책을 썼던 것처럼 김은규 박사가 말했더라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엔도가 약간 긴 글을 썼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작가들이 그래요.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히만에서 그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 하나 쓰려고 책을 한 권 다 쓴 거예요. 마지막 줄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요 단어 쓰려고 내가 책을 다 썼다고. 근데 작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64페이지를 봤을 때 제가 그 도스토옙스키와 이 좀 비교를 했던 부분이 여기 보면 64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면 나는 키치즈르를 베드로와 같은 인물로 64페이지입니다. 그렸던 것이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이다.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에서 살인을 범한 라스콜니코프가 범죄 현장에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다. 이거 할 때 저는 키치즈르가 라스콜니코프하고 겹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치졸하게 행동했지만 옴스크에 가서 오히려 거기서 해방을 느끼는 키치즈르가 이렇게 침묵을 통해서 침묵 전 줄거리에서 그렇게 치사한 놈이지만 키리스탄 그 주거지에 가서 오히려 비루하지만 그래도 그 정말 김교신의 그 성서조선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개구리처럼 마지막 숨결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키치즈로 이런 것들이 아 죄아보라고 이렇게 또 추리소설 구조 같은 게 뭐냐면 범죄적 사실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과 달리 앞부분에 2장에 먼저 죽이는 사실이 딱 나오고 왜 죽였는가가 풀어가는 게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책은 뭐냐면 첫 구절이 이거예요. 페라이리가 배교했다. 이게 첫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아보라고 비슷한 구조예요. 원인 뭐 결과가 딱 나오고 그게 왜 그랬는가를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죄아보라고 굉장히 유사한 그 무의식의 소설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내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서간체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자유롭게 김기성 목사님 이 책 얘기 안 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꼭 남기실 얘기들 그 다음에 형님 저기 아까 마리아 관음 예, 그거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김승철 교수님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하신 얘기라든지 꼭 나누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뭐 꼭 나눠야 할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기왕 이 책 들고 계시니까 이 그 어쨌든 배교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견지해낼 수 없는 약자들 그런 이들은 내면 속에 이제 가책이 있죠. 그것이 이제 서양 기독교에서는 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포죠. 아버지는 언제나 이제 공포인데 그래서 엔도슈샤크에게서는 그런 벌주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벌주는 하나님이 도무지 소화가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 부분에서라든지 뭐 이런 책들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예수는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보라고 부추기지만은 못하죠. 근데 다만 예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 곁에서 밤새워 함께 있어주는 거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근데 그 이미지는 정확히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가 그 아버지의 이미지로서 사람들에게 벌주고 또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런 신의 모습이었다면 엔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형상화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모성적 모습, 어머니로서 이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114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114쪽.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들은 여기에서 어머니의 이미지를 보았다 하고 말하고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 김 박사님이 그 마리아 관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연결되라고 이 대목을 제가 일부러 우리 짜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도 연결을 좀.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에, 그 문단의 중간에 보면 순교의 권유를 그들에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고문을 참고 견디면서 신앙을 관철했던 이들 서구 선교사가 그대로 데우스의 이미지와 겹쳐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처럼 강한 선교사나 강한 신도는 배교자에게 진노하고 배교자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엄격한 아버지 대신에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그 상처를 같이 아파해주는 존재가 필요하였다. 분노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상하고 부드러운 어머니를 필요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지만 페레이라나 로드리고가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한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죠. 이제 그 대목이 복선에 좀 깔려있다는 생각이 제게는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14쪽 곡을 좀 참조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이게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이겠죠? 그러니까 그 숨은 기독교인들, 가쿠레 그리스탄들, 숨은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는 사람 없이 조상들로부터 이제 전승받은 그 기도문 또 의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섞였죠.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기독교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섞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다른 신부들이 보기에는 이건 정통적이지 않다, 이건 진짜 기독교일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전승하고 있는 기도문 속에서는 보면은 그 성인들이나 카톨릭의 경우에는 뭐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인들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뭐 지역신들에게도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선교사들이 나중에 와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220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 기도가 정통적이진 않은데 중간에 기도 부분이 있어요. 인용된 부분이죠. 우리들의 기도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밭을 갈고 배를 저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린 기도라고, 어머니가 우리들을 안아주시면서 외우시던 기도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서양적 척도를 가지고, 정통성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이건 되고 안 되고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위로를 받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했단 말이죠.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우리는 어떻게 갈 건가? 예. 네, 그 김유성 목사님 말씀하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형식이 되겠는데요. 그 엔도의 그 침묵을 이해하는데 아까 제가 그 버림받은 어머니의 경험이 가장 아주 원초적인 그 출발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책에 실려 있는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라는 단편이 단편 중편이죠. 아주 핵심적인 단편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그 엄마 말 안 듣고 이제 못 듣는 학생이 나오는데요. 아마 엔도가 자기 자신을 거기다 이렇게 빗대어서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임종하는 장면을 이제 못 보죠.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 엔도가 말이죠. 그걸 그때 자기 친구 집에서 그 춘화 같은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임종한 걸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언젠가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 고토 열도라고 하는 그 기린산들이 많이 살던 데 갔다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이제 그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성모 마리아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제가 사진 하나 있는데 혹시 자기 그 갓난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저슬매기는 이제 그런 거를 그 가쿠레 기리시단들이 이걸 이제 난도감이라 그래요. 그 난도라는 게 이제 불단이거든요. 거기다 그 신을 모셔놨어요. 근데 그거는 밖에서 이제 관리들이 보거나 하게 되면은 이건 기독교 성모 마리아상이 아닙니다. 우선 그냥 그 관음상 비슷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리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제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왜 하필이면은 관음상이었을까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아까 김성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떤 여성적인, 원래 보살이라고 하는 게 남성입니다. 그 관음과 같은 여성적인 이미지로서 이제 그 성모 마리아를 이제 표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학술명으로 마리아 칸논, 마리아 관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그 나가사키 가게 되면 그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고물상 같은 가게 되면 그 마리아 관음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엔도도 얘기하지만 그거 진짜 마리아 관음인지 아닌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자기 집에 갖다 놓고서 성모 마리아로서 생각했다면 그걸 마리아 관음이고 객관적으로 그것이 마리아 관음이다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도도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 너무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난 그 일본적인 어떤 그 아시아적인 모습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엔도가 얘기했듯이 그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서도 보게 되면 좀 전에 김희성 목사님 인용해주신 바로 그 구절인데요. 신부들이 와가지고 한 2, 3명년 동안 이 각국의 기지단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도 드리고 무슨 그 노아의 그 홍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무슨 뭐 빨간 무슨 악마가 나타나고 그런 건 뭐죠? 예, 그런 맛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말이죠. 이거 기독교도 아니고 이거 뭐 이상한 종교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 중요한 과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거였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숨어서 기독교를 섬기던 사람들을 다시 기독교로 개종시켜야겠다는 게 과제였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 지금도 각군의 기시단이 있습니다. 나가사키 지역에. 그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드리고 그 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슨 그 노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말. 그 비슷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엔도가 그건 이제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뭐 다른 차원의 얘기했습니다만 엔도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 약자인 그리고 엔도는 뭐 자기는 만약 후면을 밟으라고 했다면 자기는 수천 번도 밟았을 것을 얘기합니다. 뭐 고문 가기도 전에 벌써 너 밟으라고 뭐 자기가 먼저 나가서 밟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약자인 자기 자신까지도 신이 용서를 해주고 받아들여 주신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본의가 아니라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러나 그 세례를 받은 동기가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신은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을 절대로 놓아주시지 않는다. 이 사무라에 나오는 그 고백인데요. 그런 것이 엔도가 이 책에서 그리고 했던 것을 생각돼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한국에서 뭐 아시아에서 일본에서 그 생각할 때 하나의 좋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을 던져준 책에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얘기가 많으시죠? 어떻게 하죠? 이제 질문하고 그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마리아 관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 116페이지에 나온 마리아 관음인데 저도 일본에서 몇 개를 샀는데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요만하게 그 자기로 만든 건데요. 그 이렇게 지금 우리 김수철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애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무슨 보살처럼 보이기도 한데 마리아처럼 애기를 안고 있어요. 근데 외모는 보살 같아요. 그래서 요만한 것도 있고 목걸이식으로 아주 조그만 것도 있고 아주 요만한 것도 있고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불교가 탄압되자 은진미륵이라고 막 이렇게 못생긴 미륵들 만들듯이 진짜 형태로 마리아를 만들면 잡혀가니까 그렇게 보살처럼 마리아상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시골에서 꽤 있습니다. 그 가마쿠라 같은 데 가면 사오기도 하고 또 주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우리가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기용도 시인의 소리의 뼈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교수 한 명이 있었는데 한 학기 내내 말하지 않고 침묵만 했다고. 근데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그 시는. 그러나 어쨌든 다음 학기부터 우리들의 귀는 모든 소리를 훨씬 잘 듣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침묵을 한 학기 동안 연습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리의 뼈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박두진 선생님이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히려 침묵이 여기 제목처럼 침묵이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로드리고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침묵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그들을 배반했을지 모르나 결코 그분을 배반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시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이 나라에서 아직도 최후의 카톨릭 신부이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너무 좋은 얘기 더 듣고 싶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설빙으로 모시고 가서 밑에 층에서 같이 얘기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됐습니다. 두 시간 동안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사인 못 받으신 분이 있는데 여기 우리 번역자도 사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철 교수님 또 다음에 엔토시작 책을 내실 테니까 하고 저쪽 보시면은 책이 많이 있어요. 김승철 교수님의 일본 문학과 기독교에 대한 책도 있는데 많이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인해 주시면 같이 또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